급한 일이 이거였어요? 네. 뭐 드릴까요? 아, 저 여기서 제일 늦게 나오는 걸로 주십시오. 아, 저도요. 여기 국밥 두 개. 국밥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치고. 저기 제일 늦게 나오는 걸로 달라고 했는데요. 여기는 국밥밖에 안 해요. 저기 써 있는데. 맛있게 드세요. 천천히 드세요. 어차피 지금 가도 미술관 문 닫을 시간이고 도겸이한테 못 간다고 문자 보내놨어요. 화내실 줄 알았습니다. 화 안 났는데? 맛있는데요?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. 네. 다음 상담은 언제로 예약하셨어요? 아, 다음 주 같은 요일로요. 다음부턴 저 혼자 갈게요. 아, 어차피 저도 상담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요. 아, 그 공황장애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얼마나 되셨어요? 글쎄요,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. 공황장애는 어쩌다. 9살 때 속초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. 그때 사고로 혼수 상태까지 갔었고요. 그때의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절 괴롭히고 있는 셈이죠. 사고요? 제 수영 실력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.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저까지 죽을 뻔했거든요.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는데요? 만남 보셨어요? 아니요. 무사하단 얘기만 들었어요.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.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였는데. 후회 안 하세요? 그런 일이 없었으면 공황장애도 안 생겼을 텐데. 그러네요. 근데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. 저였으면 엄청 후회했을 텐데. 대표님 되게 좋은 분인 것 같아요. 말씀은 감사하지만 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.